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18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양손 머리 위로 and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죠. 화이팅!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좋은 하루 될 거다! 예야! 우! 예야!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상당히 에너지 끌어올리는데 저는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자, 다우존스 0.13% 상승, 나스닥 0.40% 상승, 반도체 지수 0.33% 상승, 유럽은 조금 보합 정도로, 약보합 정도입니다만 적당하게 미국과 유럽 다 장 초반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폭격에 따른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만 바로 낙폭 만회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야간선물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요 0.2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612계약 매수해줬고요. 별 무리 없는 상황. 지금 현재 미국 선물시장 보시게 되면 그냥 약보합 정도입니다. No problem. 자, 그에 비하면 중국은 제법 데미지 있는 상황입니다. 1.74% 하락했고요. 홍콩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홍콩 한번 잠깐 볼까요? 항셍. 자, 항셍도 1.23% 하락. 자,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홍콩 시위대에 여전히 데모를 좀 하고 있죠. 그 부분 때문에 홍콩은 좀 약세 보이는 것 같고요. 중국은 뉴스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니까 중국이 두 가지 조금 애로의 측면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긴축 정책을 좀 썼다 이겁니다. 뭔가 하면 기업들의 부채를 조금 낮추고 그 다음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긴축을 좀 하다 보니 제조업에 데미지가 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긴축을 하게 되니까 전 세계에 좀 미치는 파장도 있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뉴스를 접한 걸 말씀드리자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이런 부분들 중국의 휴대폰 쪽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인데 중국이 휴대폰 공급 물량 확 줄여버리니까 데미지가 있으면서 삼성전기 전일 방송에도 올려놨습니다. 종목 분석 방송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종목별로도 이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궁금한 종목들. 그래서 상당히 전 세계적인 파장도 있었고요.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쟁 때문에 이제 두 차례 정도 쇼크가 왔다. 그래서 바오류라고 칭하는 6% 성장률, 경제 성장률 유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에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입니까 만 중국이 전일 1.74%로 좀 강하게 밀렸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만 더 밀리지 않는다면 중국도 힘없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정받을 국면에서 중동 리스크가 좀 터지고 있으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 중국 경기에 약간 둔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오던 중국도 전일 좀 크게 흔들렸고 그에 비하면 니케이 그냥 전고점 그대로 뚫어버렸거든요. 최근에 엔화 반등 나오면서요. 앞전 방송 경제상식 방송도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설명해놨으니까 닥터케이는 알차게 방송 구성하고 있다.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자, 유럽이나 엔화, 그러니까 유로화나 엔화는 이렇게 상승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유럽은 제조업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주가는 같이 올라가고요. 우리나라나 중국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려오는 반비례한다 라는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희님, 수연님, SD1님, 생존님, 시리님, 그리고 필승님, 광진님이 아마 저한테
셀트리온도 좀 언급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셀트리온 다른 방송에 보면 언급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맨날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셀트리온 없다 하더라도 방송 찾아가 들어가 보시면 매일 하는 아침 방송에 보시면 반드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중국에서도 돼지고기가 아주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음식 안에 그 부분도 서민들한테 상당한 데미지 있다. 돼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파주에 이어서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다른 지역에도 지금 돼지 콜레라 발생됐다 하니 좀 안 됐습니다. 그죠? 웃는 거는 제가 조금 살이 쪘어요. 그래서 저보고 돼지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동물들이 좀 불쌍해요. 그죠? 한때는 저도 육식을 검했던 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살 처분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고 하니까 좀 불쌍했는데, 그죠? 됐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중요 포인트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시설 폭격 당하고 난 다음에 재빠른 수습하겠다라고 사우디에서도 발표하니 15% 올랐던 크루드오일 선물이 5% 이상 어저께 또 하락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냉탕 온탕 상당히 심하게 왔다 갔다 했고 아마 여기 이틀 사이에서 3일 정도 사이에서 크루드오일 매매하는 사람들은 깡통 찬 사람들 상당히 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완소님 어서 오시고요. 희망님도 어서 오시고 대영님도 어서 오시고 자, 변동 상당히 심하거든요. 잘 하다가도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게 이런 시장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시장. 그렇다면,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상승 마감했으니, 자,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의 분석에 대한 부분도 잘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연기금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확실하게 저점 매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벌거쳐 계속 사들어옵니다. 다만 외국인이 무슨 이유인지 숨고르기 국면에서 삼성전자 앤드 SK하이닉스 등등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전기전자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고 있어서 매도세로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만 공격적인 매도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FOMC 오늘 아마 우리 날을 넘겨서 발표가 나오지 싶은데 그 FOMC 발언 이후에 시장이 확실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트레이트로 한 14일 이상 올라왔고요. 이 저항대를 무색하게 그냥 뚫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더 강하게 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우려 뭔가 하면요 시장에서는 75%의 확률로 금리 인하 0.25%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죠? 잠깐 볼까요? 아까 봤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아니 시장이 여기 신고가 인근까지 와 있는데 무슨 경기 부양 이렇게 하면서 혹시나 금리 동결해 버릴까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 자, 그런 상황들 오늘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은 반응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무리 없고요.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다 빨개 예야 시장 시작합니다. 자, 하이닉스 추가 매수 성공! 예야! 어저께 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필승님, 어저께 샀는데 올라갑니다. 그죠? 이야, 참, 퍼펙트. 그죠? 셀트리온, 조금 주춤주춤해서, 어저께 조금 차익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했으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형이 못 갈 이유 없다. 셀트리온이 못 갈 이유 없다 생각하고 홀딩, 일단, 빠른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홀딩.
자, 환수님, 매우 궁금하죠? 자, 17만원권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시고 홀딩하면 되겠어요. 18만원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왔어요. 야, 주식을 느낌으로 하냐? 맨 마지막에는 감이 다 작용하는 겁니다. 골프선수 손에다가 컴퓨터 로봇 장착하고 골프 치지 않습니다. 엄청난 연습 이후에 나중에는 감각입니다. 딱 맞았을 때 감각.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카카오도 상승 출발. SDI 이것도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시했는데 일단 올라가던 폭 조금 반납은하고 있습니다만 매수 의견 이후에 일단 별 무리 없는 상황. 하이닉스는 퍼펙트. 야, SDI가 좀 시원찮아요. 그죠? 요큐리. 요큐리. 보고 있니? 하이닉스 4. 하니 올라가는 거 보고 있니? 여기 많이 실었어요. 하이닉스에 많이 실었다고요. 퍼펙트. 한 발 빨라요. 한 발. 두 발도 안 빨라요. 딱 한 발 딱 빠릅니다. 퍼펙트. 자, 마찬가지로 전일 저점만 깨지 않으면 양호. 자, 그냥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그냥 적당히 끝나면 만족합니다. 세게 가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조정권에서 적당히 조정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적당하니 전일 정도, 종가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만족하겠다. 현재 양대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기관 외국인 다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담되는 자리 맞아요. 그죠? 닥터K는 추포들이 되게 강하게 쏘지는 않을 거다. 적어도 내일 정도 돼야 그러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컷 동그라미 쳤는데 안 보냈나? 닥터케이가 조금 그죠? 좀 가라앉히기로 했습니다. 방송 들어보니까 너무 팡팡 떠요. 물론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죠? 닥터케이 경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감정에 아주 그냥 쿨하고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그죠? 지금 현재 갭 상승했다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LMS 163. 잠깐만요. 예, 좀 보고요. 자, 지금 현재 전일 이것도 거의 퍼펙트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 퐁당퐁당 할 줄 알고 있거든요. 어저께 하이닉스 하락하고 그 전날 하락하는데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좀 올라갔다가 조지고 여기 들어주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순환할 때 여기 들어주고 여기 조질 거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딱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공. 그죠? 셀트리온 들어간다. 예야. 17만 3천원 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도 셀트리온 삼행제는 강세 보이고 있고 바이오주가 강세기 때문에 쉽게 안 던져 이번에는. 그죠? 아, 남북 경협도 현대건설 꼭대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6% 더 팔아먹 더 먹고 10
한 8% 이상, 20% 이상 정도 먹어내고 던지고 나니까 빠집니다. 빠져요. 그죠? 자, 쉽게 안 던진 제약바이오의 대장 셀트리온 17만 3,500원 간다. 예야! 아, 퍼펙트. 진짜 퍼펙트. 그냥 큰 그림만 맞추는 게 아니라 세부사항 다 맞춰버려. 그냥 어디가 돌아서고 내일은 어디가 가고 이거 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인정할 만하다. 1번 눌러. 예야. 제약바이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말아 하다가 어느 순간 들어가니까 크게가 강세야. 던져 한 남북경이요 빠져. 그죠? 퍼펙트. 현대 어제 던져서 잘했어요. LMS 16만 16,300원. 홀딩 양봉 세우고 올라가니까 홀딩. 시리님 여기 안 깨면 홀딩. 16,600원 안 깨면 홀딩이고 20일권역인 17,500원 정도 선에서 헤딩 한다 싶으면 조금 꺼내내고 밀리면 다시 팔아본 거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안 밀린다 계속 홀딩. 그리고 최종 목표치 2만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 슈리님 너무 잘하는데. 야, 누구라고요? 팀 K 슈리입니다. 팀 K 슈리. 사이다 바른. 주진우보다 한 단계 올려주십시오. 주식계 김호준이라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닥터케이 헤어스타일도 주진우보다는 김호준하고 똑같아요. 헤어스타일 머리 길이 비슷합니다. 칠판 강의 보셨으면 머리 묶고 있는 거 보셨죠? 간다. 예야. 셀트리온 이거 뚫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그래서 안 팔았어. 왜? 앞전 상황 잘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돌고 돌아요. 앞전 상황을 잘 판단해봐야 돼.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셀트리온은 저항인데 싶어도 툭툭툭 뚫고 잘 올라가요. 여기 보세요. 저항인데 싶어도 툭툭툭 뚫고 잘 올라가. 그거 참고한 겁니다. 여기 저항 맞거든요. 60일권. 앤드 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막 날라댕겨. 셀트리온 못 갈 이유 별로 없습니다. 툭툭툭 잘 올라가는 거 한번 노리고 18만대 이상 노려보겠다. 자, 셀트리온 올라가야, 그죠? 셀트리온 올라가야 좋아할 분 많죠? 닥터K가 셀트리온 맨날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키아차도 참, 경상도 말로도 막 되게 싫으는데요. 여기서 포기 안 하랍니다. 포기 안 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닥터케이 전설이 있거든요. 20% 전설. 엄청 싫었습니다. 여기. 와, 진짜 갈 듯 하면서 안 갔거든요. 끝까지 55만 원 간댔습니다. 45만 원 사가지고, 붕, 55만 6천 원 딱 찍고 내려옵니다. 뭐, 57만 원도 안 갔어. 55만 원 간다는데, 55만 6천 원 딱 찍고 내려옵니다. 닥터케이가, 아, 얼마까지 간 다음에 진짜 확률 높은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대건설 죄송합니다. 45,000원 간다 했는데 47,000원 넘게 가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죄송하니까. 뭐 어디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여기 팔고 나왔어요. 48,000원 팔고 나왔습니다. 밑에 있네. 하루째 좀 가는 듯 하다가 그냥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아차 들어 갑니다. 요 큐리 기아차 손이 근질근질하냐? 들고 가 쭉쭉. 알겠지? 카카오 들고 갑니다. 외국계 매수 SDI 이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24만원 정도 하면 이거 팔고 나올 겁니다. 너무 시원찮아. 이거 등락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거 적당히 올라가면 이건 많이 먹을 생각 없어요. 적당히 잘 빠지면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가다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일단 no problem.
요새 성장 상승이가 잘안 들어오는데 보령제약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너무 안 가는데요. 안 가는데 왜 아닙니까? 간다고 이렇게. 그죠? 간다고 이렇게. 그죠? 요새 바쁜가? 간다고. 그죠? 추세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추세가.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놓은 건 간다고요. 자, 수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강하게 밑으로 때리지도 않고 있어요. 적당하니 선물로 외국인이 올라가려면 좀 틀어 막아놓고, 그죠? 좀 빠질락 하면 또슬 들어주고, 그죠? 올라가려면 틀어 막아놓고 더안 빠지게 들어 올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적당하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없다. 크게 밑으로 조지고 싶은 생각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왜? 내일 금리 인하 소식 나오고 미국 막 신고가 만약에 깨고 올라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가 안 되냐? 여기서 손 빨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게 조지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인다. 또 현재 맞고 있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활기차고 딱딱하지 않고 재밌다.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그냥 눈팅하고 있다.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십시오. 필승님은 낮에 가게 잠깐 가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뭐 하나 사 드시면서 물어보십시오. 총각, 내가 여기 경상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유튜브 알림 오게 해놨는데 아마 핸드폰에 알림 설정 같은 거 앱에서 할수 있다던데 소리가 안 난다, 총각아. 이거 한번 봐줄래? 그렇게 해가 소리 나게 해놓으세요. 시간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알아요. 아, 너무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필승님이 70세 넘었답니다. 맨날 들어오시고 맨날 공부해요. 알람이 잘안 뜬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수시로 방송하는지 여부 들어가 확인한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야. 아, 일단 시장 밑으로 좀 처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있어요. 일단 우리 종목 한번 체크하고, 자, 시장이 처지니까 연동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셀트리온 안 처져. 자, 제약바이오 강세입니다. 오늘도 강세. 안 처져. 일단 홀딩. 제대로 잡았어. 제대로. 그죠? 야, 진짜. 여러분들께 셀트리온으로 가슴에 멍든 여러분들께 할수 있다는 희망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약바이오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하다가 15만 4,500엔 샷한 이후에 밑으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점 퍼펙트! 자, 오늘 이거 제약바이오 또 갑니다. 하이닉스 추가 매수요. 시장만 돌아서면 여기서 할수 있어요. 여기 딱 기다리세요. 일단 방송 마칠 때 안으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포인트 넣을 겁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79,700원 정도가 포인트인데 필승님은 10주 샀죠? 잠깐 딱 대기하세요. 여기 근처에 딱 사면 돼요. 사는데 대놓는 거 아닙니다. 시장가 표시 딱 해놓으세요. 시장가. 쉽게 말하면 바로 살수 있는데 딱 사면 돼요. 사. 지금. 그냥 사. 10%. 10주 샀으니까 10주만 더 사. 10주 남아있는 겁니다. 10주만 더 사. 요. 엄마 아빠한테 사. 이러면 안 되지. 아유, 미치겠다. 우리 어머니가 73세, 아니지. 그걸 맞지. 73세거든. 그렇다고 엄마라 하기엔 좀 그래요. 한 하늘 아래 두 엄마를 둘 수는 없습니다. 아유. 왜? 좀 주춤하느냐? 이콜 옵션 사고 있거든. 보이십니까, 이거? 아, 이게 좀 그래요. 응? 이게 만기가 얼마,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거 지금 콜 옵션 얼마 사들어옵니까? 110억, 130억.
150억 가까이 사들어옵니다. 얘가 하루 빼면 여기는 이제 그거 만기 인근이었고, 이거 조직에 한번 휘청할 수도 있어요. 아, 참. 그래서 벌써 이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 이러는 거는. 오늘도 15억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게 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당장은. 흔들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게다가, 그죠? 수급이 안 좋아요. 선물을 밑으로 패대기 치고 있고. 그러나, 여기만, 전일 저점 권역만 지키면, 아,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개인콜 어저께 SD1님이 외국인 콜 사들어오는데 하고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개인콜 주시해야 되는데 세티로 175,000원 2.3% 간다 예요. 후! 아, 안 던졌어 어저께. 여기서 던질까 말까 고민 좀 했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올라갈 것 같다 했습니다. 올라간다 예요. 환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환수님, 내게 돌아와 다시 널 볼 수 있게. 그죠?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확실하게 맞춰주는데 밖에서 혼자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카카오 간다 예야. 그죠? 옆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해주면 도움 됩니다. 그죠? 돌아오십시오. 자, 하이닉스 사실 좀 빨라요. 살짝. 빠질 것 좀 어느 정도 용인하고 들어간 겁니다. 왜? 필승님이 빠른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조금 밀릴 거 각오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밀린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밀린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죠? 한 단계 더 밀려도 삽니다. 필승님, 마지막 전략. 177,000원까지 빠질 때 에이씨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가지고 있는 거 10주 더 삽니다. 아시겠죠? 카피? 아, 광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이 셀티룸 가는 거 봐봐. 하, 많이 찔러놨거든 우리. 우! 만원 이상 수익 나고 있습니다. 예야. 우리 큐리 178,000원인가 들고 있다는데 본전 다 와간다 예야우. 아이고 참. 아, 오늘도 이미지 아 변신 틀렸습니다. 카카오 가네. 아, 시장 마이너스에요 여러분들. 시장 플러스 아닙니다. 시장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0.13이야 근데 플러스 전부 플러스. 아, 전부 플러스는 잠깐만 체크해 보고요. 뭐 SDI 좀 빠지는데 걱정도 없고요. 올라가는 건 2%, 빠지는 건 0.6, 0.3. No problem. 야, 큐리야, 더 들고 가. 어? 더 들고 가. 본전에서 팔기 뭘 본전에서 팔아. 큐리가 플러스 낼 것 같아. 셀트리온 18만 이상 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18만원 그죠? 자, 자발적 시청료 있다 했습니다. 끝내주고 맞추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 닥터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발적 시청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그런 맛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몰라서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인지는 해드릴게요. 고지는 해드릴게요. 있다 그런거 닥터케이 후원하고 싶다 이뻐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시면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후
후원하시면 돼요. 자발적 시청요. 자, 네이버도 좋아요. 아, 이거. 자, 딴 거 우리 잘 가니까 별 상관없는데, 일단 네이버 전국 좀 돌파했습니다. 네이버 눌려주면 네이버도 관심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휴리야, 잘 봐. 오빠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팔아먹고 땡 아니고 딱 넣어 놓는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만약 밀리잖아? 오늘 안 밀리는데 밀리면 다시 매수하고. 이것도 더 쳐지면 사 들어가려고 사고 팔고를 하려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도 이제 빠진 거 확인했으니까 이거는 뭐 일봉으로 볼랍니다. 적당히 보고 여기 밑에 한번 눌려주면 이것도 관심 가집니다. 폰으로 안 보인다고요? 지금 치는 채팅 옆에 보면 달러 있죠? 달러. 조금 전에 채팅 치려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맨 오른쪽에 보면 달러 표시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거 누르고 하시면 돼요. 결제 가능합니다. 자, SDI도 돌아서고 있고, 우리 발 빠른 선수는 SDI 비슷비실하니까 닥터케이가 많이 들고 갈 것 같지 않으니까 교체했습니다. SK하이닉스로 교체합니다. 이럽니다. 손발이 축축 맞는 거죠. 카카오, no problem. 야, 진짜. SK하이닉스 살 수 있습니다. 시장, 밑으로 팍팍 안 죽여요. SK하이닉스 추가할 사람 추가해도 가능합니다. 우리 채팅방이 전부 다 질러놔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뭐 살아야 해도 반응도 없는데, 무료 채팅방 아니죠.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 닥터케이 방송 많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SK하이닉스 본인의 책임하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다 지르는 거 아니됐습니다. 77,000원권 때 20일권으로 밀리면 한 번 정도 더 살 건 내비두어야 돼요. 자, 업종 선택 기가 막히게 했다. 뭐가 기가 막힌다? 다른 거 벌어요. 별 벌은 것도 없어요. 여기 딱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벌게. 그 전에는 남북 경협 딱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벌겠어요. 딱 던지고 나니까 버럭게 변해. 자, 하이닉스 쪽에 들어가니까 또 갑자기 빨갛게 바뀌네. 이 메커니즘 잘 공부하시라. 이 메커니즘. 그죠? 순환매 어디로 순환매 들어올까? 치고 빠지기, 이게 닥터케이 특기예요. 사고 팔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비슷하게, 단기간은 아닐지 몰라도 비슷하게 올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단기간 아닙니다. 미친 듯이 공부 한 몇 년 하면 그 정도 비슷하게 올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다 팔아요. 나머지. 그죠?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니에요. 우연이 너무 계속 우연으로 떨어지면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그죠? 어떤 놈 싫어요 하나 눌러놨네. 병신 같은 게. 사람들 좋아 죽는 거 안 보이는 모양이지. 아이고. 자, 뚫고 갑니다. 60일 뚫는 시도 넣으면, 야, 18만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야, 이거 18만 5천원 넘어갈 것 같아. 느낌에 여기까지 충분히 노려보고 19만원 20만원 이건 자신 없어요. 파야 되는데. 그죠? 야, 참. 자, 셀트리온 물려 계신 분들 있죠? 닥터케이 의견을 잘 참고를 하십시오. 끝까지 들고 와가지고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 별로 좋은 현명한 선택 아니다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 아니에요, 그거. 그럼 중간중간에 와 어떻게 할까? 잘 모르시겠으면 그죠? 풀타임으로 케어하는 닥터케이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비 50만원인데요. 아깝지 않을 겁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장 열려있을 때 계속 날려드립니다. 아까처럼. 그죠?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 링크 되어 있습니다. 방송 안내 밑에. 그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수익 인증도 되어 있으니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다리고 있을게요. 카카오 3% 간다. 그죠? 올라간다. 예야. 와우. 지금 수고하시고요. 알겠어요. SD1님도. 자, 권유하기로는 하루라도 빨리 합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죠? 장사하려는 거 아닙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맨날 들어오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그죠? 물려있는 거 들어와서 정리하는 게 훨씬 낫다, 딱 생각합니다. 판단 본인이 하십시오. 기아차 외국계 매수세 계속 들어옵니다. 카카오. 저 냅둘랍니다, 그냥. 외국계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참, SDI 이게 지지부진하긴 지지부진하네. 자,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 그만. 그만. 일본 개장 상황 약 보합. 미국 선물 상황 약간 약세. 좋아요 17개밖에 안 꼽혔습니다. 더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채팅하는데 그쪽 있죠? 꽃표 누르고 오른쪽 중단에 꽃표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다시 실시간 채팅 누르면 복귀됩니다. 자, 선물이 야
선물이가 야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콜 옵션 자꾸 늘어나요. 그죠? 그러면 세게 가기가 만무합니다. 세게 가기가 만무해요. 일단은 왔다 갔다 해야 콜 옵션 프리미엄이 높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203엔가 보면 주식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될 만한 내용만 가지고 1시간 강의한 선물 옵션 강의 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안에 들어가서 찾아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왜? 콜 옵션 올라가잖아요. 개인 거. 외국인이 돈 줘야 돼요. 그죠? 주겠습니까?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하이닉스 추가 매수 의견도 성공. 일단 성공. 자, 선물 좀 끌어 당깁니다. 일단 그러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기아차는 44,000원대 여기 돌파 시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전자 강세고요. 자동차 쏘쏘. 그동안에 제법 많이 올랐던 조선주 제법 큰 폭으로 2%대 1.5%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건설주 좀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도 약간 시원찮고요. 그에 비하면 그동안 조금 비실비실했던 이것을 방송에는 인터넷 관련주라던데 그게 좀 맞습니까? 인터넷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음식료 닥터케이가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놨죠. 음식료가 터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주 비교적 강세. 자, 제약바이오 오늘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음식료, 제약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쪽이 오늘 강세. 자, 큰 전광판도 한번 볼까요? 야, 뭐 돼지 열병 관련해서 뭐 이야기 안 하느냐? 자, 오늘도 추가로 전일 상한가 이후에 또 21%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할인 마니커, 그죠? 이글벳 상승하는데. 상승하라고 냅두십시오. 저는 그런 거 안 건드립니다. 혼자 할 때 몰라도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파다닥거리는 개별주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먹을 땐 좋지만 까질 때 박살납니다. 그냥 직장인들 많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로 승부 보는데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16% 먹고요. 현대건설 한 20%씩 먹어내고 뭐 그럼 됐죠. 셀트리온 6% 먹고 다시 팔고 들어가는데 또 많은 가까이 수익 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6% 이상 수익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토합 12% 수익 나고 있는데 됐죠. 그죠? 하이닉스 야 퍼펙트 필승님 야 주식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든다 안 든다 1번 눌러 예의야 그런 생각 든다 1번 뭐 싹 하니까 다 올라가네 야 주식이 진짜 이런 건가 싶으다 안 싶으다 싹 하면 올라가 아 참
미희님 조용히 듣고 있습니까? 아까 필승님 사할 때 뭐 눈치 있으면 샀겠지, 그죠? 한 명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이름을 불러서 그렇지, 그죠?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한 번 더 사 그랬잖아, 한 번 더. 앞에는 빠질 거 감안하고 사, 뒤에 아직 안 산 사람 또 사 했잖아요. 올라갑니다. 뭐 오래도 안 걸려. 한 5분 10분 안에 다 올라갑니다 거의. 사 하면 왜 그런 줄 알아요? 매매 포인트에서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요. 매매 포인트에서만 딱 이야기하니까. 여기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이중바닥, 삼중바닥 막, 그리고 여기 딱 지지하는 모습 보고 올라갈 만한 자리에 사 하니까 잘 올라가는 겁니다. 봐라, 20주 샀잖아.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한 명한테 이야기한다고 삐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재밌게 하려고 한 명 딱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현대건설도 사가지고, 그죠? 잘 먹고 나왔고, 물론 더 올라가는 건 못 먹고,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뭐 계속 먹고 있잖아, 계속, 그죠? 시장이 또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 아까 25억이었는데 좀 줄였어요. 그죠? 자, 그거보다 선물이 더 중요해. 일단 선물이 밑에서 끌어당기니까 올라옵니다. 그죠? 주식 생초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자주 유지한다고요? 이번에는 필승님이 적어 보십시오. 누가 자주 유지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자주 유지해요. 뭐 틀렸습니까? 외국인 팔면 빠지고 외국인 사면 올라오잖아 주식이.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죠? 주식 생초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다가 포기했습니다, 조금.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그죠? 주식 생초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많이 사면 지수 안 빠져요. 그것만 봐도 돼요. 외국인 어쩌는지만 딱 보면 돼. 외국인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 하는 대로 쫓아가는 기법이에요. 형들한테 맞으면 안 돼요, 그죠? 싸움도 이길 만한 상대한테, 그죠? 대들어야지. 대들으면 마동석 같은 애한테 대들어 봐요. 그냥 한 방에 죽어요, 그냥. 그죠? 그때는 살살 눈치 봐야지, 그죠? 힘센 형한테 대들면 죽어요. 외국인 팔고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외국인이 던지겠다고 작정하고 시장 패고 있는데 들어가 봐야 안 된다 이겁니다. 외국인한테 따로 붙어야 돼요. 외국인한테.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싫어요. 하나 더 늘었는데 좋아요 더 눌러주십시오. 그죠? 자, 셀트리온 18만 6천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겁니다. 일단 강하게 돌파한다면요. 자, 하이닉스가 왜 한 발 빠르게 들어갔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와야 사자 소리 합니다. 원래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 판단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 보통 때하고 좀 다르잖아. 이거 온봉이고 양봉 서야 사자매. 온봉에 푹 떨어져가 많이도 빠졌는데 여기 20일까지도 보이는데 왜 사자지 이런 생각 조금 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 판단이라고. 시장 판단. 여기 하루는 보내고 하루는 죽이고 하는 전기전자의 패턴도 눈치 깠고요. 밑으로 확 조졌고 한 번 더 밀릴 때 추가 매수하면 된다는 시나리오 딱 세워놓고 딱 들어가니까, 물론 그죠? 강하게는 못 갔습니다만 안 빠지잖아 잘, 그죠? 그런 시장 판단 때문에
한 발 빠르게도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택시하고 관련 있는 게 카카오에서 택시에서 막 인수하고 이러거든요. 그죠? 카카오는 그냥 단순하게 카톡, SNS 하는, 그죠? 회사 아닙니다. 금융, 그죠? 증권, 블록체인, 운송,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 영역 확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충분히 있어요. 요, 세요. 반가, 반가. 잘 지냈어? 나 50분까지는 하고, 응? 야, 진짜. 한 하루 이틀 전에 세율이가 생각 많이 났는데, 야, 세율이 요새 잘 지내나? 이러고 경희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슬 다시 해봐, 세율아. 이제 할 만한 자리 왔어, 이제. 되게 힘든 시장 지나갔으니까 슬슬슬 시동 걸면서 해도 된다, 잉? 여러분들, 저 세율이가 서율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 무료방에 선수인데, 무료방 탈퇴했을 때 제가 난포동에서 한 20분 울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정 나누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시내에서 난포동 그 사람 많은 데서 한 20분 울었습니다. 응응응 이렇게는 아닌데 눈물. 뭐 물렸는데 빨리. 저거 봐봐. 종목하고 셀트리온 했을게요. 얼마에 물렸는데? 오빠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하려면 1등 해라고. 셀트리온 했을게 말고 셀트리온을 했어야지. 5만 7천원. 뭐 여기 돌아서는 거 보고 여기서 저점이다 싶어서 들어간 거야? 우상향 아닌데 들어가면 어떡해? 응? 들고 가. 본전은 할수 있겠다. 큰 손실 없고 본전은 할수 있겠다. 여기 올라가가 튕겨 놓을 가능성 좀 있고 잘안 밀리고 이평선 다 돌려내고 그죠? 추세만 유지한다면 바닥을 어느 정도 찍은 거 맞으니까 한 6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 정도 나면 노려볼 수 있는데 당장 말고 좀 가다 밀리고 하다가 올라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에이비엘 바이오 29,000원. 여기 샀는데
올라간 거 이거 욕심부리고 못 팔았다 이거지. 이거 깨지면 던져야지. 여기 깨지면 이거 본전 당장 올라오니 되게 힘들겠다. 아이, 욕심 부리면 안 돼. 여기 딱 보면 이거 박스권 딱 눈에 보이잖아. 벽에 붙여놓은 거다 떼고 하니까 안 되지. 벽에 붙여놓은 거왜 뗐어? 어? 다시 붙여 오늘 집에 가가지고. 어? 벽에 도배난 거 다시 붙이라고. 여기 상단에 딱 박스권 보이는데 욕심 부리니까 뒤에 깨진 뭐라고? 무조건 매도. 도망 나와야 되는데 안 던지니까 박살나지. 30% 빠졌네. 응? 여기 21,800원 올라가야 그 다음 논할 수 있고, 올라갔다가 잘 눌리고 가볍게 눌리고 이평선 다 받쳐놓고 올라타고 왔다갔다 해도 본전 가기 상당히 힘들겠다. 당분간은 밑으로 처지면 끊고 나오기를 권유드립니다. 강하게 타고 올라가면 30, 이거 29,000원이라 했으니까 지금 50% 올라야 돼. 언제 올라가겠냐, 50%가. 이제 고까지. 이제 살살 들어와. 들어와서 바이오 하지 말라고 방송에서 그래 노래 불렀는데 바이오 하니까 깨지지. 이제 오빠는 이제 하자 그러는데, 응? 바이오 하자 소리 했는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 들어가자마자 퍼펙트. 응? 바이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다가 사세요 하자마자 그냥 보름 만에 다 올라가잖아. 이 단기 최저점이라도 무리 없잖아. 여기 패스, 이거 저점이라고 물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딱 여기에 최고 퍼펙트한데 딱 샀어. 이게 딱 들어와가지고 증권사 딱 들어가고 여기서 셀트리온 산 사람이 있는데요, 좀 주식하는 거 같습니까 하면, 야 여기 산 사람보다 더 잘한다 소리 논다 분명히. 이중바닥 확인하고 20일 돌파 한 확인하고 눌려주고 딱 들어갔네. 퍼펙트한 자리네요. 딱 이럴 겁니다. 퍼펙트. 인제 하자 소리 나는데 개인들이 바이오에 혹시나 싶어서 물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는데, 아, 그쪽에 너무 마음이 많이 집중돼 있어서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옛날에. 뭔가 하면 조선주 끝내주기 갈때 있었거든. 그래 조선주 한풀 꺾이는데 자꾸 그게 생각나. 그 말이 그 말이거든. 옛날에 조선주 얼마나 좋아한 줄 알아?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그게 순환매 돌아가고 추세가 무너졌다 이러면 딱 포기라고. 포기가 아니라 딱 끝내고 마음 정리를 딱 해야 되는데 자꾸 헤어진 애인 생각한 거 똑같다니까. 이런 날이 있었다고. 조선도 보이지? 요, 전부 다. 그죠? 근데 깨지면 이게 끝난 거거든요? 자꾸 옛날 생각한다고. 옛날 애인 자꾸 생각한다고. 지퍼리고 간 옛날 애인. 그때 내한테 잘해줬는데, 아. 다시 전화하면, 만날까? 전화하면. 그죠? 그거 똑같은 거라니까? 뭐? 이 끝내주기 간 거, 이게 자꾸 머릿속에 남아있다니까? 끝내주기 간 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신라젠 더 암울하지. 응? 이 끝내주기 관계에 머리에 남아있어가 자꾸 들이댄다고 자꾸 박살났는데. 그지? 셀트리온도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서 그렇지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점 매수를 퍼펙트 했다고 지금 좋아하는 거지만 완전하게 괜찮아지려면 여기 올라타고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이를 시장의 트렌드를 아잘 읽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노리고 들어간 거 퍼펙트다 이겁니다. 셀트리온은 20만 넘어가고 눌려주고 잘 탄탄하게 돌려내야만 확실하게 타이밍 노는 건데 이거는 스킬 좀 부린 겁니다 사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다 참고하십시오. 트렌드가 바뀌고 시장의 추세가 무너지면 종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접근을.
이렇게 추세 강하게 적어도 여기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하락 추세 완전 전환된 거거든요. 여기는 상승 추세 무너지고 비교적 박스권. 그죠? 그리고 여기 무너지면서 완전 하락 추세 바뀌었거든. 그럼 셀트는 접근 안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 아무리 삼성전자라 해도요. 그죠? 닥터케이가 하자는 권역은 이런 정도 권역 아니면 하자 소리를 안 합니다. 이런 위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바꿔 타잖아요. 하이닉스로. 그죠? 왜? 하이닉스가 더 좋거든. 이렇게 돌아섰거든. 그죠? 여기를 주력으로 자꾸 사고 있잖아. 이렇게 밑에 있을 때 하자 소리를 안 한다니까? 암만 지 아무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도 이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돌아서고 우상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에 있어야만 한다. 자, 이거 하나만 강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지 아무리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개뿔 다 필요 없고요.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추세 돌려내고 밑에 이평선 깔아놓고 상승 추세에서만 접근하겠다. 당분간. 나중에 고수되기 전까지. 그죠? 내가 생각할 때 고수가 아니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파란 구간, 하락 추세 구간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돌려낸 이평선 밑에 있는 구간에서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1번 둘러 예이야. 그렇게 하겠다. 오늘 딴거다 필요 없어. 그거 하겠다. 1번 둘러 예이야. 그게 대전제입니다.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이에요. 하락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못 샀다면 눌려주는 2평선 밀집한 권역에서 밑에 깔아놓고 위에 붕 떴을 때 말고 2평선 밀집한 권역에서 매수하라. 그게 대전제 1번입니다. 1번. 딴거다 필요 없어요. 그죠? 돌무기님은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방송 들으신다던데. 그죠? 그래. 자주 보자. 그거 하나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자, 포트폴리오도 뭐 그만 합니다. 별 무리 없고요. 그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죠? 그걸 잘 끼워 나가야 되고, 그것이 정석이에요. 그죠?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아, 미분 적분을 어떻게 풀어요? 그죠? 다른 기법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그죠? 천지로 있는데, 그것부터 내 몸에 딱 완성시켜라. 이 네이버도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런 자리. 이평선 딱 붙이고, 상승 초입, 내지는 이게 딱 지지하는, 충분히 조정받고, 이런 데서 다 매수 행동입니다. 닥터케이 전부 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오늘도 부드럽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닥터케이는 주식 방송할 때 콘서트 하듯이 온갖 열정을 다 쏟아서 하기 때문에, 그죠? 가수 출신인 닥터케이 입장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분석도 해드리고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크다든지 좀 나름 좋게 봐주시면 열변을 토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많이 밀리면 곤란합니다. 중국이 적당히 반등해주면 좋겠고요. 현재 미국 선물 별 무리 없고 양호. 우리나라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당장 크게 올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고 적당히 횡보 조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듭니다. FOMC 오늘 새벽에 결과 나오고 난 이후에 액티브한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닥터케이도 여러분들이 호응 많이 해주시고 하니 힘이 나네요. 열정적이고 하면 하고 안 하면 때려치우는 닥터케이는 그런 성격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뜨뜻 미지근 하지 말고요.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반드시 이유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열정적으로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놔야만 방송할 때 알림 잘 가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케에게 자율적인 자발적인 시청료 해주시면 후원 가능하고요.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닥터K에게 도움 준다 생각하시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